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던 만큼 지표들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함께 가늠해볼 수 있는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의 호조세가 간밤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54.9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뛰어넘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는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8월 대비해서 3.4포인트 오른 54.9로 집계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증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매월 발표가 되는 ISM의 서비스업 PMI는 50을 초과하면 경기의 확장을, 그리고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있죠. 이로써 서비스업 부문 활동은 3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고요. 이를 놓고 ISM 측에서는 9월에 성장세를 보인 산업이 12개로 8월보다도 2개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수치는 올해 평균치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 활동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가 모두 6%포인트 이상 상승한 게 큰 힘이 되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들어서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의 항만에서의 노조 파업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36개의 항만의 화물 선적 그리고 하역 작업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리스크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굴스비 총재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금리 인하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내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간밤 인터뷰를 통해서 내밀기도 했습니다. 함께 인플레이션과 챙겨봐야 되는 게 바로 고용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는 어땠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만 5천 건 기록을 하면서 전주 대비해서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고요.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의 이동 평균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름 고용 시장도 견조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오름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2만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는 1,000 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분석을 내밀긴 했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몇 주 동안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바로 미국의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동부 지역의 항만 노조 파업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미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가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이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현재 블룸버그에서는 이러한 작업 중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10월에는 일자리가 8만 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되는 9월의 고용 보고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에 따르면 나름 긍정적일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의 컨센에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지 오늘 새벽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에 젠슨황 CEO는 CNBC에 출연을 해서 다음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함께 보였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 홀로 우뚝 올라선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3.3% 급등하면서 $122 선에서 마쳤습니다. 젠슨황 CEO는 CNBC의 클로징벨 오버올타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최근 블랙웰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죠. 현재 블랙웰의 칩 가격은 개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와 같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빅테크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AI 거품론이 일면서 AI 칩 수요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젠슨황 CEO는 이를 놓고도 여전히 수요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거품론을 일축하기도 했고요. 지금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역량을 더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고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혁신 주기를 3배로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면서 현재 시기를 젠슨황 CEO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또 간밤 오픈 AI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AI 판도 안에서 가장 강력한 1인자로 손꼽히고 있는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와 함께 주가는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양산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간밤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전해졌죠. 어제 저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에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공개가 됐는데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오는 26년도까지 4가지의 새로운 신규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이나 로보택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기차에 적용할 4가지의 새로운 배터리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주로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4680 배터리 셀 생산을 해서 앞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신형 배터리는 오는 25년 중반까지 사이버 트럭에 먼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의 전기차 판매량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현재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이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 자체가 감소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는 6.4%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돌면서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판매량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의 주가 자체는 지난 2년 동안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 성과 지표와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성장주로서의 테슬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전해진 것은 리콜 소식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이번에 2만 7천대 리콜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번에는 후방 카메라의 작동 결함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죠. 사이버트럭의 순환 시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배터리 생산 소식이 테슬라 주가에 어느 정도의 힘이 되어줄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도 미국 안에서 전기차 생산을 기존 25년에서 26년으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그만큼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한 5만 달러 정도 되는 전기차의 가격을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도요타는 판매를 해왔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다만 여기에 새로운 배터리 셀 생산 추진 소식까지 어느 쪽으로 시장은 초점을 맞출지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6만 6천 달러까지 가격 되돌림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6만 달러까지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 출시했던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자산 규모로는 상위 10대 펀드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1위부터 10위권까지 ETF를 쭉 나열을 했을 때 보통은 2020년도 이후에 출시된 ETF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이제 출시한 지 10개월도 안 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각각 4위와 9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월가 안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투자하려는 기관들의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내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 비트코인 또 하나의 기회 포인트로 삼아봐도 괜찮을지 시장 상황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